어린 동무들, 행복의 동산에 주름진 건 자랑 열매들이랍니다. 어떤 자랑들일까요? 오늘은 먼저 그림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꼬마 미술가의 자랑. 난 그림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한번 보면 기억할 수 있게 매일 기억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그림 기억 프로그램이 있는데 반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임의 번호를 선택하여 그림을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기억할 수 있나요? 30초 동안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작! 어린 동무들, 동무들도 이 그림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생긴 그림들이 두 개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림판 위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그림판 왼쪽 옆에는 그, 느, 드, 르, 참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이는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한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미 어린이? 네. 다 기억했나요? 네. 예. 뒤줄에 여덟 번째에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무가 있습니다. 무 그림은 또 어디에 있나요? 리얼에 6 무가 있습니다. 가방 그림은 어디 있습니까? 기억에 6 가방, 리얼에 9 가방이 있습니다. 피아노 그림은 어디 있나요? 기억에 3 피아노, 리얼에 1 피아노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선택하는 번호의 그림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니은 줄을 차례대로 기억하면서 같은 그림을 찾아 말해보자요. 니은에 1 꿀벌, 니은에 7 꿀벌, 니은에 2 배추, 니은에 6 배추, 니은에 3 개, 니은에 5 개, 니은에 4 포도, 니은에 8 포도, 니은에 5 돼지, 니은에 4 돼지, 니은에 6, 니은에 6 배, 니은에 2 배, 니은에 7 학습장, 기억에 1 학습장, 니은에 8 황소, 니은에 1 황소가 있습니다. 니은에 9 딸기, 니은에 1 딸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잘 알아맞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기억을 했습니다. 같은 종의 그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연관 속에 기억한 것입니다. 낮은 반이지만 힘든 기억 과제를 수행한 최종희 어린입니다.
어느 한 산기슭에는 욕심 많은 두 들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난 이 만화 영화의 내용을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겠어요. 모조리 One day, a dog was crossing a bridge over a stream with fish in the mouth. She happened to see his own reflection in the water. He thought it was another dog. Who's that? That must be fish he had in the mouth. Great! Yours is bigger than mine. So, he was going to get it. But he got neither. Because one was a shadow and the other was carried away by the current. Why did it happen? Yes, because it was greedy. In the end, it died. 만화 영화를 통한 외국어 학습 방법은 동심에 맞을 뿐 아니라 단어 서열량을 누리고 해안 능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상생활 회화도 제법 능란하게 잘합니다. 자리요, shall we have a talk? Yes, miss.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At 7 o'clock. I wash my face and have a breakfast. What do you do after that? I follow the daily routine. Look at this. It's my daily routine. Ha, ha, ha. Let me see. What's this time for? Abacus. Computer typing. Mm-hmm. Next. Time for exercise. I like doing exercise. And what do you do in the afternoon? Reading, English, mother tongue, and so on. And in the evening? Watching TV with mom and dad, writing a diary. Goodbye. Means I keep the daily routine every day. Very good. Thank you, miss. 낮은 반에 벌써 높은 외국어 실력을 보여준 정채령 어린입니다. 이번엔 색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색종이 공작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난 3살이에요. 난 색종이 손들 때 난 살만 죽어도 밤색, 노란색, 분홍색, 푸색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구연아, 어머니가 색종이를 흔들면 무슨 색깔인지 알아맞혀보자요. 이번에는 노란 색종이를 흔들어 보겠어요. 네. 그건 노란 색종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색종이가 맞아요. 지금은 우리 부연이가 네 가지 색종이 서리를 기억했지만 이런 기억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차 다른 색깔의 서리도 가려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총각과 함께 기억력도 아주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웬만한 것은 척척 기억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규현아, 우리 그림에 나오는 새들을 기억해보자요. 네. 자기 계세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새들의 자리를 옮겨놓겠어요. 우리 새들을 원래 자리에 놔보자요. 3살에 벌써 높은 청각능력, 기억력을 보여준 소부연 어린입니다. 주피가 나왔습니다. 난 암산도 잘 알고 기억도 잘합니다. 스타 기억, 물건 기억 다 하는데 얼른 주피 기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주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개를 제가 치고 또 어머니가 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제가 치겠습니다. 이 주패를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펴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3분 이내에 기억해보게 하겠습니다. 일명 어린이. 예. 선생님이 저게 펴놓은 주패를 제 것 기억해보자요. 예. 시작. 52장이나 되는 주패장을 빠른 시간에 다 기억하자면 순 기억력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주의 집중력도 높아야 합니다. 힘든 과제인데 어린이가 정확히 기억할까요? 다 기억했습니다. 그럼 일명이 달아서세요. 선생님이 몇 개의 주패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네. 그럼 일명이가 제 것 알아맞출 수 있나요? 예. 다이아몬드 케이크! 구로바이! 하트 역! 예, 꼭 맞습니다. 일명이 한 건데요. 그럼 이번엔 이 책상을 치우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책상을 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 새 주패를 가지고 일명이가 기억한 순서대로 놓아보세요. 예. 다이아몬드 큐. 하트 2. 하트 5. 공룡씨 하트 3 공룡 1
다이아몬드 3, 공룡 3. 공룡 7, 다이아몬드 7. 52장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억했나요? 난 숲에를 단번에 투성집 기억합니다. 펄밭에서 수탁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둥이가 수탁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가지고 기억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 주의 집중력을 보여준 리일명 어린입니다. 이야, 꽃들이 정말 곱지요? 누가 수놓은 것일까요? 내가 수놓았어요. 난 오늘 수놓는 재간을 보여주겠습니다. 미룡 어린이. 예. 유치원의 꽃밭을 수놓아보자요. 예. 이 어린이의 재능을 바늘을 잘 깨고 술을 넣는 재간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수놓으려는 꽃밭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관찰력, 상상력, 형상력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지 않고 꽃밭을 수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비례 감각과 색 감각이 아주 예민해야 합니다. 지능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다 겸비한 특이한 재능을 이 어린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 풀,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예, 유치원 꽃밭이 정말 아담합니다. 날마다 몰라보게 커가는 재능과 함께 어린이들의 고운 꿈도 점점 커만 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어떤 자랑이 펼쳐질까요? 기다려주세요.